이제 내년이면 26년 차 되시잖아요. 네. 아, 네. 엄청 오래되셨죠, 솔직히. 아니, 올해보다는 내가 중간에 낀 네. 무당이지. 25년인데? 네. 아, 그래요? 딱 중간 세대예요. 아, 중간 세대? 네. 어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, 선생님 제자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. 저는 많진 않아요. 제 세월에 비해서. 있었던.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아무튼. 사람은 네. 누구나, 부모, 자식 간이든 어떤 상황에 또 영원한 건 없잖아요. 네. 사람이 한번 또 부모도 돌아가실 그 운명이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고, 그래서 영원한 게 없으니까. 저희가 인연법대로 제가 또 만나는 그런 제자들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있을 때까지는 그 있는 거죠.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. 제 세월에 비해서는. 아, 세월에 비해서 맞죠? 굉장히 네. 많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 자식분들이 만약에 신을 받는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?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엄마 마음은 인지 알 것 같아. 또 엄마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. 네. 근데 만약에 이런 우리 아이들이 또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아기 때 엄마 무당 자식들은 무당이 된다는데 엄마 맞아? 그래서 그때 좀 뭉클하더라고. 그래서 아, 우리 엄마 마음 이런 마음이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왜냐면 난 내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무당 안 하고 싶어. 아, 선생님은? 응.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기 때 했잖아요. 저보다 더 어릴 때 한 친구들도 많지만. 선생님 몇 살 때 하셨죠? 저는 19에 했지만 네. 더 어린 친구들도 있잖아요. 신이 좀 냉정하다. 근데 나 저는 이제 뭐 아프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예 생활을 못했어. 그 사람들하고 이 교류도 못하게 돼 있었고, 근데 우리 엄마가 굉장히 많이 눌러줬지. 이거 안 하게 해주려고. 근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? 그래서 제가 만약 우리 애들이 그 질문을 몇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. 고등학교 시절에. 그래서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지? 스스로에게도 내가 물어보고 신령님한테도 물어봤었어. 나 이거 못 살 것 같은 거야. 아, 진짜요? 못 살 것 같을 것 같아.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엄마도 그랬을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을까. 앞에서는 난 당장은 저 아닌 척 해도 신의 길은 굉장히 고난하고 힘들어. 양칸에 나는 또 가정도 지켜야 되고 신령님도 해야 되고 신도들도 해야 되고 그게 너무 힘이 들고 조금 힘들어도 일반인이 난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. 되돌릴 수 있으면 그 시절에 그냥 조금 많이 견디고 이겼지만 너무 신의 시집살이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. 가족들도 모르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.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. 그래서 저는 신제자 내릴 때도 많이 신중한 편이에요. 많이 신중하거든. 그래서 신령님한테 그랬어. 만약에 나 대물림 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신령님. 그랬어. 그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. 그건 내 생각인지 신령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적게 먹고 최대한의 적게.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들 상담하면서 돈을 안 벌 수는 없잖아요. 그죠. 어쨌든 대가를 받으면서 가는 거니까. 근데 최대한대로 네가 부자로 살지 마라.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많이 베풀어라. 그리고 최대한의 우리가 사람이 하나 신령님 우리가 중개자 역할도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라. 대물림 하고 싶지 않아요. 어느 부모든 다 그러지 않을까? 의외의 질문이었어요, 내가. 선생님은 일단은 이제 자제분들이 한다고 하면 반대다?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. 너무 힘들 것 같고
그래서 아이들 이제 제가 예술계통으로 다 보내놨고. 네, 지금 예술을 좀 하잖아요. 네네. 네. 하고 있고, 하여튼 최대한의 저 나름대로는 많이 베풀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했으면 좋겠다. 아 싫지. 아무리 세상이 우리 때 시절에 나는 우리 엄마도 만신이었거든. 만신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놀림감이 되게 많이 됐었어. 지금은 좀 괜찮지 않아요? 선생님 대우는 맞지만 이 길이 하려한 듯 돈을 벌고 뭐, 물론 내가 또 이 길을 안 했으면 이렇게 살기는 어려웠겠죠.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고통 주고 싶지 않아. 일단 알겠습니다. 선생님은 뭐, 아니 선생님이래. 뭐 삼촌은 뭐 오케이 막 이렇게 대답을 하길 바랬나? 왜, 왜 대답하고 얘기를 해? 선생님이 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자제분이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. 아 그래요? 근데 의외의 답이 나와서 일단은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니까. 그렇지. 근데 이거는 지금은 선생님 소리야 듣지만 세월이 많이 변해서 좋지만 저는 고통이 어쨌든 실력을 받아도 저도 불려본 만큼 불려봤고 또 고비도 또 넘어 그런 신호애락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거든요. 네. 사람이 맨날 좋을 수 없고 또 맨날 나쁠 수는 없어요. 그런 걸 수십 번씩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일반이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또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.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지. 일단 알겠습니다. 네.